밥을 먹고 배가 금방 불룩해진다면 복부의 코어 근육인 복횡근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복부에 가로로 넓게 분포하는 이 근육이 약하면 복부 지방이 유독 많이 축적되고 밥을 먹거나 컨디션만 떨어져도 배가 확 살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복횡근 전체를 탈탈탈탈 털어버리는 이번 루틴. 하루 딱 12분으로 윗배 아랫배 지방 싹둑 잘라내고 납작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복부 전체 지방 싹둑 잘라내기 루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나는 윗배 아랫배일 것 없이 뱃살 전체가 고민이다. 나는 평소에도 고민인데 밥만 먹으면 특히 더 배가 툭 튀어나온다 하는 지킴이 분들 잘 오셨습니다. 지난 1월 공개하자마자 난리 났던 아랫배 잘라내기에 이어 이번 루틴은 누워서 다리 움직이기만으로 뱃살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루틴으로 준비했어요. 오늘의 루틴의 핵심은 복횡근입니다. 이 복횡근은 복부에 가로로 넓게 분포하는 근육으로 복강 내 압력을 유지하고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복횡근이 약하면 배가 특히 잘 불룩해지고 뱃살이 찌는 네 가지 이유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복횡근이 약하면 몸통을 세워주는 힘이 약해 일상 속에 몸을 숙인 자세로 많이 있게 되고 이런 자세는 복부에 지방 축적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이 복횡근이 약하면 복부 전체 순환 방해로 복부에 붓기가 유발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복횡근 약화는 소화기 전체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이 기능 저하는 복부 팽창을 유발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근 기능을 완전히 나눌 순 없지만 복근의 선 일자 복근 식스팩 선에 해당하는 것이 복식근이고 복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복횡근이에요. 우리가 복근 운동을 아무리 해도 탄탄하게 잡아주는 복횡근 힘이 없으면 조금만 컨디션 떨어져도 복부가 금방 불룩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복부에 가스 찰 때 복횡근이 약하면 진짜 사정없이 빵빵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루틴이 복부 전체 관리에 효과 원탑인 이유. 조금 전에 복부를 잘 관리하려면 복횡근이 핵심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복횡근은 호흡에 집중해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복근 운동 혹은 뱃살을 빨리 빼고 싶어서 너무 고난이도의 복근 운동을 하면 이 호흡이 멎어져 복부 바깥에 있는 강한 근육만 발달하기 쉬워요. 그래서 복부, 코어가 약한 누구나, 너무 근육이 약해서 자극점 찾기 어려운 누구나 쉽게 찾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따라하긴 쉬운데 자극은 확실한 그런 동작들로 구성했습니다. 누워서 폼롤러를 활용한 레그레이즈 동작으로 매트에서 진행하던 레그레이즈보다 훨씬 쉽지만 더 강력한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루틴은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 동작 내내 호흡을 함께 챙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한 번만 참여하면 매일 운동하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참여하면 하는 만큼 눈바디 변화가 만들어지는 루틴 스터디. 오늘은 7월 루틴 스터디 1을 모집하는 날입니다. 이번 7월 루틴 주제는 한 달 비키니 몸매 만들기이니 올 여름 핫바디 빠르게 만드실 분들은 이달의 루틴 루틴 스터디와 함께하세요. 자, 그럼 드디어 운동하러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번 루틴은 폼롤러가 필요합니다. 폼롤러는 모든 사이즈 가능하며 반원 폼롤러, 미니 짐볼, 맨몸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A 복부 가운데, B 복부 사선, C 복부 바깥 라인 세 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동작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루틴 시작하겠습니다. 복부 전체 지방을 태우고 납작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A 코스입니다. 폼롤러를 엉덩이와 허리가 만나는 경계에 두고 두 발 사이 무릎 사이 모아 무릎 세우고 편안하게 누워줍니다. 폼롤러 위치는 허리가 너무 꺾이지도 너무 말리지도 않은 지점이 적당합니다. 한 손 윗배 한 손 아랫배 두고 천천히 호흡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윗배가 위로 볼록해지지 않게 손으로 체크하며 천천히 호흡 마셨다가 천천히 호흡 내쉬며 아랫배가 납작해집니다. 다시 한번 윗배 너무 볼록해지지 않게 호흡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과 함께 아랫배가 점점 납작해집니다. 이번 루틴은 호흡과 함께 복부를 납작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코어가 힘든 동작, 힘든 위치에서 복부가 볼록해지기 쉬우며 불룩해질 때 복부 힘을 놓쳤다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동작 내내 지속적인 호흡과 복부 납작함 유지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복부인 풀리지 않게 집중하며 두 다리 한 발씩 천천히 90도로 올려 모아줍니다. 그대로 호흡 연습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윗배가 아닌 몸통이 골고루 넓어졌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가 납작하게 들어갑니다. 골반 위 무릎, 무릎 각도 90도 정도 유지, 발끝 곧게 뻗어 유지해 주시고 그대로 갈수록 편안해지는 내 호흡에 집중해 주세요. 턱은 당기고 양손 윗배와 아랫배는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느린 호흡과 함께 몸통 편안하게 부풀었다가 호흡 내쉬며 아랫배 아래에서부터 배꼽 방향으로 지퍼 채운다는 느낌으로 복부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 바로 이어 호흡 천천히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 30도 정도만 내려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내리는 지점이 중요합니다. 양손으로 복부, 특히 아랫배를 체크하며 아랫배가 볼록해지지 않는 곳까지만 두 다리 내려 기다리겠습니다. 두 다리 조금 더 내렸을 때 아랫배 볼록해지는 위치가 내 코어가 아직 버티지 못하는 위치입니다. 아랫배 볼록해지기 직전 위치, 납작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을 찾아 천천히 호흡하며 복부 힘 깨우기에 집중해주세요. 이번 루틴은 골반의 모양보다 다리 움직임과 함께 납작한 아랫배에만 집중하시면 충분히 좋습니다. 호흡 마시며 골반 위 무릎까지 다리 올렸다가 내쉬며 두 다리 조금 전 위치까지 내려주겠습니다. 이 움직임에도 중요한 포인트는 두 다리 내려갈 때 아랫배가 볼록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두 다리 올렸다가 비슷한 속도로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 천천히 내려가 줍니다. 두 다리 내려감과 함께 복부가 볼록해진다면 다리 내리는 범위를 줄이고 내쉬는 호흡과 아랫배 납작하게 집어넣는 힘에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이번엔 두 무릎 골반 위에서 120도 정도로 펴고 준비합니다. 90도에서 조금 더 펴진 상태면 충분히 좋습니다. 동일하게 손으로 아랫배 볼록해지지 않았는지 체크하며 두 다리 천천히 내려 기다리겠습니다. 이전 무릎 90도 동작보다 복부 힘이 더욱 필요한 동작입니다. 너무 쉬운 위치에 있기보다 내가 아슬아슬하게 버틸 수 있는 위치에서 기다리며 점점 강해지는 복부 힘에 집중해주세요. 오늘의 루틴은 진행할수록 다리와 골반이 만나는 지점에 뻐근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긴장되고 약한 부위에 이완과 강화의 신호이니 그대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불편하다면 잠시 다리 내려 쉬었다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무릎 각도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 마시며 두 다리 올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 내려주겠습니다. 이 동작은 두 다리의 무게를 코어가 버티는 원리로 복부가 강화되는 동작입니다. 평소 레그레이즈를 하고 싶었지만 매번 허리가 아파 하기 어려웠다면 이번 루틴을 통해 레그레이즈보다 더 정확하고 더 효과 좋게 복부 전체 관리가 가능합니다. 호흡 마시며 두 다리 올렸다가 천천히 호흡 내쉬며 두 다리 내려갈수록 아랫배가 더 납작해진다 상상해주세요. 이번엔 두 다리 모아 골반 바로 위로 완전히 펴주겠습니다. 뒤터벅지 긴장으로 두 다리 완전히 펴기 어렵다면 가능한 범위까지만 펴도 좋습니다. 그대로 호흡 마셨다가 정말 천천히 내쉬면서 두 다리 조금만 내려 기다리겠습니다. 무릎 각도가 펴질수록 복부 힘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전의 무릎 각도 90도, 120도에서보다 두 다리 조금만 내려도 복부 힘이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A코스는 복부 힘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두 다리 과하게 내리기보다 아랫배가 불룩해지지 않는 지점, 불룩해지기 직전까지만 내려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호흡 마시며 두 다리 올렸다가 천천히 호흡 내쉬며 복부 납작해지는 동시에 두 다리 내려줍니다. 코어가 약할수록 두 다리 내릴 때의 호흡이 멎기 쉽습니다.
이번 루틴, 겉근육과 속근육을 함께 단련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호흡입니다. 내 근육이 힘들어하는 동작에서도 호흡을 멎지 않고 계속 유지해주세요. 두 다리 내리는 움직임에 복부 조금 볼록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최대한 아랫배가 볼록해질수록 더 강하게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복부 사선 방향을 강화할 수 있는 B코스입니다. A코스와 동일하게 두 다리 90도로 올려 두 다리 사이 주먹 간격, 복부 힘이 풀리지 않는 위치까지 최대한 내려 기다리겠습니다. A코스에서 복부를 1차 강화시켜준 덕분에 두 다리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루틴과 함께 코어가 강해질수록 두 다리 더 많이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양손은 윗배, 아랫배에 두고 복부를 계속 체크하며 진행하셔도 좋고, 복부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양손 매트에 편안하게 내려두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한쪽 다리 내리고 반대쪽 다리 올렸다가 다시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 서로 교차해줍니다. 조금 전 두 다리 기다렸던 가운데 지점을 기억하면서 양 다리 동일하게 올리고 동일하게 내려주겠습니다. 두 다리를 동시에 올렸다 내릴 때보다 올라간 다리 덕분에 반대쪽 다리를 이전보다 더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번 루틴의 핵심은 내쉬는 호흡과 함께 복부가 납작해지는 것입니다. 호흡과 복부 납작해지는 힘은 움직임 내내 의식적으로 꼭 챙겨주세요. 이번엔 두 다리 사이 주먹 크기, 두 다리 완전히 펴고 천천히 내려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동작인 두 다리 교차하기 동작의 가운데 지점입니다. 아랫배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최대한 내려간 다음 여기서 천천히 호흡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갈수록 복부가 더더더 납작해집니다. 두 다리 편 상태는 조금만 내려도 코어가 충분히 활성화됩니다. 허리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다리를 조금 올리고 호흡에 좀 더 집중해주세요. 동일하게 내쉬는 호흡에 한쪽 다리 내리고 반대쪽 다리 올렸다가 다시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 교차해줍니다. 동작을 하다 보면 코어가 힘들어 내리는 다리는 조금만 내리고 올리는 다리는 많이 올리기 쉬운데, 앞 동작에서의 가운데 지점을 기억하며 비슷한 범위에서 두 다리 올렸다 내리려 노력해주세요. 두 다리 교차하며 움직임에도 복부는 납작 단단하게 강한 힘을 유지해줍니다. 복부 밖간 라인을 단련할 수 있는 C코스입니다. 두 다리 어깨 너비로 완전히 펴서 복부 힘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 내려 기다리겠습니다. 이 지점이 원의 가운데 지점입니다. 그대로 천천히 호흡 내쉬며 작은 서클 그려주겠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바깥으로 반원 그리며 내려갔다가 마시는 호흡에 안쪽으로 반원 그리며 올라와줍니다. 처음에 가운데 지점을 기억하며 작지만 동그랗고 예쁜 원을 그리려 노력해주세요. 동일하게 반대 방향 서클 그려주겠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안쪽으로 반원 그리며 내려갔다가 마시는 호흡에 바깥쪽으로 반원 그리며 올라와줍니다. 처음에 가운데 지점을 기억하며 일정한 모양의 동그라미 그리려 노력해주세요. 내쉬는 호흡, 복부 납작 꼭 챙겨주세요. 마지막 두 동작 남았습니다. 바로 이어 이전보다 더 커다란 원 그려주겠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바깥으로 큰 반원 그리며 내려갔다가 마시는 호흡에 안쪽으로 큰 반원 그리며 올라옵니다. 동그라미 크기는 엄청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 동작에서의 동그라미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리면 충분히 좋습니다.
동그라미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아랫배 납작하게 유지하는 힘이니 손으로 복부 풀리지 않았나 중간중간 체크하며 동작 계속해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큰 서클 그려주겠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안쪽으로 큰 반원 그리며 내려갔다가 마시는 호흡에 바깥으로 큰 반원 그리며 올라옵니다. 동그라미 크기가 클수록 복부 바깥 라인을 더욱 강하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납작한 복부와 쏙 들어간 허리를 상상하며 계속 두 다리로 예쁜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루틴은 몸통의 가운데 중에서도 특히 가장 안쪽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으로 매일 진행하셔도 정말 좋은 동작입니다. 특히 나는 어떤 운동을 해도 허리가 아파 힘들었다 하는 분들은 동작 전에 한 세트 하시면 허리 불편함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윗배 볼록, 아랫배 더 볼록이다 하는 분들은 아랫배 잘라내기 루틴 한 세트 후에 요 복부 전체 잘라내기 루틴 해주시면 복부 전체가 정말 빠르게 소멸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진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